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매주 피규어 발매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피규어 뉴스, 이번 주 소식입니다. 먼저 엔드로이드로 발매가 되는 수련, 포켓몬스터 등장 캐릭터죠. 발매는 6월 11일, 가격은 4,800엔,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얼굴 표정은 총 3종류가 구성되어 있으며, 옵션 파츠로서 낚싯대와 애용하는 네트볼, 요아시의 군진 모습, 이 필름 시트가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엔드로이드로 발매가 되는 후지타 타다라, 볼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등장 캐릭터고요. 발매는 6월 11일, 가격은 4,400엔,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마찬가지로 얼굴 표정은 총 3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댄스 모습의 재현은 물론 경기 후 빼놓을 수 없는 이 수건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그마로 발매가 되는 카이바 세토. 발매는 6월 13일, 가격은 7,800엔, 사이즈는 16.5cm입니다. 왼팔에 장착하는 듀얼 디스크와 폐, 카드, 그리고 이제 가방 이런 것들이 부속되어 있고요. 이 서류 가방은 오픈이 가능하며 피그마 어둠의 유기의 얼굴 파츠가 부속된다고 합니다. 세 종류의 시선 수정 파츠로 인해서 포즈에 맞게 시선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음은 알터에서 발매가 되는 스카사 실내복 모드입니다. 발매는 6월 13일, 가격은 12,800엔, 7분의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약 24cm입니다. 랜서 스카사의 캐릭터 디자인을 담당한 코야마 히로카즈 씨가 트위터에 공개한 일러스트를 바탕으로 입체화되었습니다. 기존 전투복이 아닌 실내복으로서 이 스웨터 차림으로 등장했다라고 하네요. 다음은 발매일이 변경된 상품입니다. 6월달에서 9월달로 변경이 된 상품이 있는데요. 코어플레이에서 나오는 남궁익 제품. 네, 이 제품은 9월달로 발매일이 변경되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이 이번 주 발매되는 피규어 소식들 모아본 내용입니다. 네, 새로 발매되는 제품이 생각보다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발매의 변경 소식도 한 개밖에 일단 나온 것이 없고요. 아직까지 6월 발매라고 소개가 되어 있지만 아직 발매일이 확정되지 않은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발매의 변경 상품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소식들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